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커피 오고 보이시죠? 잔도 안 받쳐오고, 쟁반도 안 받쳐오고, 커피 한잔 이렇게 들고. 야, 월요일이다, 월요일. 제가 좋아하는 남들은 월요일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 해요. 출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한 한 5년 정도에, 한 5,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요즘은 집에서 손자들만 돌보고 있는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다 나가고 아이들 학교, 손자들 학교까지 가고 나면 저만의 시간. 너무 좋답니다. 너무 좋아요. 저만의 시간. 저희 남편이 들으면 자기 일 보내놓고 돈 벌러 보내놓고 이러고 있다고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이리 좋나요? 웃음이 절로 납니다. 웃음이 절로 나요. 이렇게 커피 한잔 딱. 지금 아직 설거지도 안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조금 전에 작은 아이 학교 갔거든요. 이제 큰 아이는, 큰 손주는 이번 주 일주일은 아직도 원격 수업을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다 나가고 저는 이제 커피 한잔 들고 이 아이들 좀 얼굴도 좀 보고 하고 내려가서 천천히 천천히 하려고 오늘은 일찌감치 이렇게 커피 김 모락모락 나는 거 보이시죠? 커피 한잔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은 어떤 아이들을 보여드릴까? 또 이러고 올라와서 또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러고 놀고 있답니다. 가족들이 없으니까 오로지 저만의 시간이니까 또 이따가 이제 큰손주, 큰손자 점심만 챙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니까 밥은 이렇게 이제 아이들 한번 또 보여드리고 내려가서 또 설거지도 하고 또다 해놓고 또 올라와야죠. 지금 아직 요 아랫부분 화분대 아랫부분에 하나도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주말에는 정말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안은 엄마로서 또 할머니로서 뭐라 해야 되나요? 남편이 있는 집사람? 그래서 제가 아내로서 할 일이 이틀 동안은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저기 앵글이 저기 저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저것도 좀 빼서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정말 눈치가 보여서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물론 으쌰으쌰 해주지만 그래도 남편은 잔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라서 저는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서 오늘은 주저리주저리 하면서 창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뭐 이렇게 값비싼 창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초보 다용맘이라 그런지 이렇게 비싼 창은 아직은 들이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앵글 조립하고 저렇게 다시 하면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면서 와, 너무 많이 제가 사다 날랐다는 거를 진짜 실감을 하고 조금 정신을 조금 차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조금씩 덜 들이려고 이제 노력하려고 해요. 요 멕시코 자이언트 교배종 너무 예쁘죠? 진짜 특이해요, 특이해. 다른 아이들하고는 좀 틀려요. 푸릇푸릇하다가 붉은 빛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안 그래요. 이 아이는 그리고 노스팜이고요. 저한테 온지 1년 반이 넘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라탐 김남조 산정호수 다육이에서 온 아이고요. 요거 야생 콜로라타도 김남조 산정호수 다육이에서 온 아이입니다. 요거 타트체리는 저기 인천 제가 자주 가는 선녀와 나무꽃에서 들인 아이고요. 요거 앙코르는 자매 다육인가? 또 잊어버렸네요. 거기서
시흥시, 시흥시 거무동에 있는 거기, 아이고 잊어버려, 제이다육, 제이다육. 아, 이렇게 정신이 없답니다, 제가. 제이다육에서 들여온 앙코르 너무 울망줄망 예뻐졌죠. 그리고 요거 실버스타는 모란시장에서 들인 1,000원짜리 아이. 그리고 요거 토파즈도 아까 저기 노스팜하고 같이 들인 아이인데요. 이렇게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더니 이렇게 됐네요. 아직은 자리를 그렇게 잘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 아가 자고 보면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자이언트, 요것도 모란장 아이고요. 또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는 아가씨, 이 아이도 모란장표 아이고요. 요거 네이블리는 제가 500원짜리 포트 속에서 찾은 아이거든요. 모란장표. 제가 요 아이가 조금 특이해서 500원짜리 포트 있는 중에서 조금 특이해서 요 아이를 잡고, 사장님 요 아이는 얼마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거 4,0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 포트에 있었네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500원짜리 포트에다 놨으니까 그냥 500원 맞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온 아이고요. 이거는 아리랑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제이다육님께서, 제이다육 사장님께서 확실치 않다고 한 아리랑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포스가 예뻐요. 피멍이 들면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콜로라타도 김남조 산정호수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고요. 이거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이 자구를 잘 달아준다는데 자구는 달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퍼질 대로 퍼져서 얼큰이 아이시그린이 되었네요. 그리고 요거 오아이니. 오아이니가 여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깍지벌레인지 뭔지 제가 약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깍지벌레일까요? 제가 이틀 전에 약을 해서 오늘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래서 약을 조금 여기 오아이니는 조금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립스틱은 물이 부족한가 봐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저면 관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프렌체스카. 요거 가장자리에 물 들어오죠. 너무 귀여워요. 그쵸? 너무 예쁘죠? 요거 이 아이는 이름 모르는 아이. 대통 다육에서 데려온, 대방? 대통? 대통 다육 데려온 아이인데 이름 모르고요. 요거도 선녀와 나무꽃에서 5,000원 포타이. 요거는 몽블랑은 제가 참새방앗간이 아닌 다육이방앗간이라고 영상 찍었던 거기서 들여온 아이고요. 요거 한엽에보니 너무 예쁘죠. 얼큰이 얼큰이. 요거는 해오른님 해오른 다육에서 온 아이고요. 요거 홍단도 제가 요 홍단을 들여오려고 그날 해오른 다육에서 요 아이도 지금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이 어제 그저께 줬으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죠. 요 아이 몇 아이 드렸답니다. 그리고 네드커는 하나다이님 댁에서 이것도 데려온 아이고요. 요 네드왁스. 그리고 애플립스는 대통다육에서 제가 줄 서서 데려온 아이. 칼리아리는 모란장표 아이고요. 요거 마디바는 선녀와 나무꽃에서 데려온 마디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네드이글은, 네드이글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여름에 이렇게 한쪽이 아이가, 한쪽이 물르더라고요. 그래서 뚝뚝 다 잘라내고, 살균제, 여기 하얀 거 아직도 보이시죠? 살균제를 발라놨더니, 이렇게 그래도 잘 크고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아가자고들이 둘인가? 셋인가?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분리해서 지금 네드익을 따로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얼큰이 흑장미. 이 화분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다 나왔죠. 화분을 어떻게 하나 해서 또 큰 화분에다 심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붐바인이라는 아이고요. 예쁘죠. 화분까지 들여온 아이고. 소울앤. 소울앤 예쁘죠. 귀여워요. 블랙킹. 블랙킹도 있고 블랙킹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요 아이는 진짜 안 자라네요. 안 자라.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안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뮤직팜. 저한테 온 지 1년 반 된 아이고요.
또 요거, 요거는 나조야. 맞나? 어, 맞아요. 나조야. 요거는 무지개 다육. 어, 시흥시 거무동 무지개 다육에서 온 아이고요. 요거는 샀지. 아, 예쁘죠. 샀지. 아, 그리고 나나켄 물 들어오는 거 보세요. 요것도 현아다이님 댁에서 온 아이고요. 나지아가. 아, 요것도 나지아가. 요거 제가 군생인데 잘 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새 아이가 됐어요. 나지아가가 새 아이. 아, 군생으로 그냥 키웠어도 예쁠 뻔했는데 아, 제가 처음에는 뭘 몰라서 요 아이들 데려온 지가 작년 12월. 그래서 몰랐답니다. 요 네드왑스. 우와, 예쁘죠, 예쁘죠. 네드왑스도 예쁘고요. 요거, 이 카랑콜 꽃이 요즘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고 있네요. 커주고 있는 게 아니라 피어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을 몰라요. 이 아이 이름 아시는 분, 유치님들 이 아이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요거, 스노 캐로시스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1,000원짜리 아이가 요렇게 잘 크고 식구들을 요렇게 많이 건네렸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잘 크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저한테 온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물은 아직도 안 드는데 이렇게 식구들을 많이 품고 있답니다. 그리고 누밍이 정말 입장이 아주 얇은 얇아가지고 저한테 왔거든요. 다 나뭇잎처럼 말라서 왔는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요거는 지인 언니가 보내주신 수정마리아고요. 수정마리아가 철화가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철학기 있는 거. 요 젤리카시오페아도 있고요. 또 긴잎적성. 긴잎적성 5두근생이었는데 아가들이 다 여름에 그만 다 가고 말았어요. 요거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물 예쁘게 들어오는 거 포스. 멋있죠. 그리고 요거는 블랙킨. 아까는 블랙킹이었고, 아, 요거는 블랙킨. 아, 예쁘죠. 요거는 나테일. 나테일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아직은 푸릇푸릇하지만. 그리고 요거는 지젤. 아, 지젤인데요. 요거, 어디지? 아, 하늘정원님이 갖다 주신 건데, 요렇게 예쁘게 크고 있답니다. 아직은 아가죠? 아, 예쁘죠. 그리고 레드 슈퍼. 뭐냐 얘는 레드 아이고 이름을 제가 몰라서 레드 슈퍼클론인데 이렇게 입장이 가운데로 모아져서 이렇게 펴지질 않네요. 원래 이런 아이인지 지금 가을 된지도 오래됐는데 계속 이러고 있네요.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클라우베리. 맞네요. 이 아이는 슈퍼클론인데 여름에 조금 고생을 하더니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요 위에 또 아가참들, 여기. 체르니, 요거, 토스카 벨리, 토스카 델리. 이름도 이렇게 잘 모르네요. 제이드 스타, 또 아가창들이 어디 있었는데, 요거는 마왕, 또 가이아, 맥나이징, 가이아. 요렇게, 요렇게 얹어놓고 키우고 있답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은 놀이터에 창아이들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아, 그랬더니 창아이들을 보여드리는 동안 이렇게 커피가 다 식어버렸네요. 아, 오늘은 정말 가족들이 다 출근을 하고 학교도 가고 나간 사이에 저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있답니다. 이제 영상 하나 찍고 아이들 얼굴 보여드렸으니 또 내려가서 제 할 일을 하고 또 한 시간이면 되겠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또 조금 지저분한 거 닦고 어쩌고 하면 한 시간 반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올라와서 또 놀면서 또 영상도 찍고 그럴 겁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네요. 저만 출근을 안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너무 혼자서 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한 주 되시고 또 예쁜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